여름방학을 이용해 대학생들이 초중고에서 멘토가 돼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.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이 후배들의 진학을 돕는 대를 잇는 멘토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영남 기자입니다. 울산의 한 초등학교. 대학생 선생님이 방학을 이용해 3주 동안 매일 2시간씩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줍니다. 이 학교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5명. 학년별로 반을 나눠 공부를 도와주는 겁니다. 선생님이 친구처럼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어요. 학생들을 마주하는 게 처음이어서 좀 걱정도 많이 됐는데 이제 학생들이 잘 따라와주기도 했고 이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도 많은 점을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. 대학 진학을 앞둔 스포츠과학고에서는 대학생 멘토들이 더욱 인기입니다. 체육교육과 등에 진학한 대학생 7명은 약 2주 동안 모교를 찾아 입시체육 지도와 진학 상담 등 후배들의 진학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. 농구 실기면에서 이제 하나도 못했었는데 이제 선배들이 오셔서 농구 레이업 슛 자세 그리고 시간 단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면을 좀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지금은 만점을 훨씬 넘는 그런 점수가 나오고 있어서. 멘토로 나선 대학생들은 자신들도 1년 전 멘토링을 통해 도움을 받았기에 사명감을 갖고 경험을 전수합니다. 제가 고3 때 귀향 멘토링 학생으로 참여했었는데 그때 선배님들이 뭐 입시 실기나 뭐 대학 상담 이런 걸로 도움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대학교 들어가서도 후배들 위해서 이렇게 방학 때 나와서 멘토링 참여하게 됐습니다. 울산시 교육청이 올 여름방학 개설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대학생 151명이 48개 초중고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.